이번에는 너쳐도 못하면서 사랑했었다. 앞이 깜깜 안 보이지만 밤인가 보다, 밤이다. 돌아가는 길을 뭐지? 뭐지? 역주행? 예. 역주행일 수도 있겠네. 앞이 캄캄. 밤이에요, 밤이에요. 응? 밤이 밤이네요. 아니, 그냥 앞이 캄캄. 밤인데? 뭐야, 새벽인가? 밤인가? 저녁쯤? 근데 이거 문제 없어 보이는데? 블랙박스가 좀 흐릿한데요. 자, 갑니다. 진짜 뭘까요? 오징어 선물! 정답 오징어 선물! 아, 짜장면! 짜장면! 아니 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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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미선! 미선! 미선은 짬뽕이래요. 아니 짬뽕이요. 안 지워지는 거. 짜장인데. 저기 도로공사 중이었어요. 근데 저 차는 밟은 거예요. 아스팔트 하기 전에 검은 뭐 까맣게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네, 이렇게. 그게 아스콘 유제래요. 그렇게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것 같아. 네. 그게 저게 원래는 고이는 게 아니래요. 아. 그러니까 뭔가 이거 기름을 이제 착 해갖고 접착제 역할을 하는 네, 그런 게 팍 튀어서 차에 이렇게 튀었어요. 이렇게 튀었어요. 어머, 이게 뭐야? 네, 이렇게 튀었어요. 색깔이 약간 네, 빨간색이네. 네. 아, 염색이 됐어. 어떡해. 염색을 했어. 내부도 다 망가졌어. 이 차 값이 한 2,500만 원 한대요. 중고차 값이. 그런데 전체 도색, 네, 그다음에 유리, 정도라고? 예, 그거 다 가는데 그것에서 벌써 2,500만 원이 나왔고요. 네. 실내 망가지면 전 저 폐차해야 돼.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근데 이거를 저 차가 싣고 다닐 것 같지 않은데? 아니 저건 배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 밟은 차를 상대로 하는 것보다는 저 공사업체를 상대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밟은 차도 밑에 쪽 그러게. 부분이 다 망가졌을 텐데 거기도. 이걸 쳐놨어야지 펜스나 이런 거를. 이번 영상은 눈이 맞네. 블박차가 가다가 폭탄을 맞습니다. 어? 무슨 폭탄을 맞을까요? 에? 가보겠습니다. 눈이 막 이제 녹을 시즌이어가지고. 뭐야? 어디서? 어디서 나온 거?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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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멈추세요. 어머 어머 뭐니? 어머 이게 뭐니? 어머 어머 어디서? 어머 이게 뭐야? 맞춰보세요. 위에서 차! 큰 트럭이 지나가면서 눈을 다 일로 보낸 거예요. 빨리 지나가면서. 아, 좀 더 구체적으로. 무슨 차? 무슨 차? 무슨 차? 살수차? 뭐지? 제설차? 세 글자? 제설차! 제설차! 제설차, 제설차. 그러면 정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위에 뭐가 지나가? 아~ 제설차. 저 제설차 지나가다가 와 너무 무섭겠다. 타이밍이 안 좋았다. 그러게. 와, 하필. 오. 아이고. 예. 거의 야, 세상에 무너지는 사고 날 수도 있겠네. 차 돌멩이 같은 것도 같이. 우야. 차가요 이렇게 됐어요. 할 수 있지. 어, 어머. 이거는 보상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위험할 뻔했는데. 스크래치 났을 것 같은데. 스크래치 났겠죠? 네. 예. 오박처럼. 그래서 우리 제설차 운행하시는 분들 겨울에 고생이 참 많으시죠. 많으신데 오, 그냥 쭉 길만 있으면 괜찮은데 옆에 또 길이 합류되잖아요. 위에 떠 있고 저 위에서. 그러니까 저럴 때 지나갈 때는 제설차가 좀 거기는 속도를 좀 천천히 갔어야죠. 네네. 여기서 제설차가 빨리 지나가면서 여기 불박 속도가 빠르지 않겠지. 저기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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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그러면 제설차가 혹시 흠집 난 거 수리도 해줘요? 지자체가 물어주든 저 제설차에 그 보험사가 물어주든 어디선가는 물어줘야 되겠죠? 네. 그렇죠.